안녕하세요, 한샘 트럭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단축, 중축 차량에 대해서 5대 이상 입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대 단축은 오전에 입고해서 뭐 정비라든지 도색 중에 있는 즉 차량 그 상품화 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5톤 중축 입고해서 도색이랑 정비 전에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두 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린 차량은 그 2003년 10월에 등록됐고요. 형식은 2005년 형식, 2004년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5마력의 챔버가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좀 많아요. 90만 킬로고요. 그치만 챔버가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중축 같은 경우에는 주 용도가 장비 운반용으로 쓰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키로수가 너무 뭐 적다면 금액이 비싸고 금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그러니까 키로수가 높아도 가격이 저렴한 중축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입고해서 뭐 상품화되기 전인데 워낙 인기가 많고 영상을 또 업로드 해달라는 뭐 문자 메시지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뒤쪽에서 찍었으니까 밑에 하부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부는 잘 아시겠지만 중장비 올라가는 차량이라 갈비대는 보강되어 있고요.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현재 이와 같고요. 그리고 하부도 이 정도면 부식 없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도 갈비대 보강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 네, 챔버. 볼트 8개 보이시죠? 챔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고요. 하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갈비대 촘촘히 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 그리고 이쪽에서 갈비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재화목도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뭐 중장비 적재하시고 운행하시기에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아무래도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감은 있지만 추후에 입고하면은 세차랑 클리닝을 완료할 거거든요.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행거리 90만 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상태는 이렇고요. 뭐 장비 운반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보여드릴 차량은 이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는 짧아요. 15만 킬로고요. 그리고 2002년 7월에 등록된 중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차 같이 챔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마력수는 225마력.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DPF 장착되어 있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즉 DPF는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아직 도색 전인데 그 전에 연락이 좀 많이 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고요. 네, 하부 상태 이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비대는 촘촘히 보강을 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깔끔하게 철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반대쪽도 보강되어 있고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도 아직 깨끗하진 않아요. 그 점은 아직 입고해서 뭐 정비 중에 있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어차피 상품화 다 하면은 세차랑 클리닝 완료합니다. 네, 주행거리 14만 9천, 그러니까 15만 킬로.
우선은 두 개의 중추계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둘, 셋, 한 다섯에서 일곱 대 정도 중축이 더 입고될 예정이거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항센 트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